자, 이번 수행 과제는 한복 메이크업입니다. 자, 한복 메이크업은 우리 지금 일러스트에서도 보다시피 눈썹이 굉장히 동양적인 이미지를 연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눈매도 아이라인을 약간 길게 표현을 한다거나 너무 두껍거나 너무 남성적인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한복 메이크업의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복 메이크업에서는 우리가 꼭 보여주어야 할 메이크업에서의 핵심은 아치형의 눈썹 형태입니다. 아치형의 눈썹 형태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눈썹이 너무 두껍게 표현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눈썹이 너무 두껍거나 눈썹이 너무 남성적으로 각이 져 보이지 않도록 아치형으로 둥근 형태, 활처럼 흰 형태로 해서 눈썹을 조금 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펄을 약간 가미된 색을 사용을 하되 너무 입자가 두꺼운 색의 섀도우를 사용하지 않고 약간 미세한 펄이 있는 색의 살구색의 아이섀도우를 사용을 해서 눈두덩이 쪽에 전체적인 베이스 컬러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더라인 부분에 지금 크림색 그 애교살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메이크업을 해보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뭐 크림 컬러를 넣는 사람이 있고 정말 크림 제형의 제품을 이제 쓰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크림색의 제품을 쓰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펄 제품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는데, 제가 이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그 색조로 봤을 때는 크림색으로 너무 입자가 펄이 너무 많이 강하지 않은 제품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그 애교살을 보여주기 때문에 눈 앞쪽 부분과 중앙 부위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살짝 약간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너무 이렇게 사이버틱하게 광택이 너무 심하게 나는 제품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선명한 오렌지 레드색으로 입술을 표현을 하는데요. 입술은 깔끔하고 너무 두껍지 않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입술 구강 라인 쪽이라든지 아니면 입술의 전체의 이 색감 자체가 좀 화사하고 선명하게 표현이 되도록 그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과제는 1과제 뷰티 메이크업 한복 메이크업입니다. 자, 한복 메이크업은 깨끗한 피부 표현과 각지지 않은 눈썹 표현으로 아치형의 눈썹형 그리고 색조는 은은하면서도 단아한 느낌을 들수 있는 메이크업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복 메이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복 메이크업의 베이스 표현입니다. 모델의 피부톤에 맞는 색으로 얼굴 전체에 고르게 발라줍니다. 자, 파운데이션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피부가 깨끗하게 표현되도록 얼굴 전체에 크림 파운데이션으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티가 있는 경우에는 컨실러 작업을 해서 얼굴의 잡티를 제거하고 얼굴 톤을 깨끗하게 보정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눈썹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복 메이크업에서의 눈썹 표현은 각이 지지 않으면서 아치형의 눈썹 모양으로 브라운색을 이용해서 눈썹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한복 메이크업을 할 때는 눈썹이 너무 두껍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눈썹 앞머리 쪽은 자연스럽게 쉐딩, 로즈 쉐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눈썹과 연결해서 코 라인을 잡아줍니다. 1과제 뷰티 메이크업은 분장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로즈 쉐딩을 넣지는 말아주세요. 아이섀도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섀도우는 베이지 컬러로 먼저 눈두덩이 전체에 한번 베이스를 깔아준 후에 약간의 펄감이 가미된 피치톤의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아이홀 부분에 발라줍니다. 언더 부분도 살짝 연결해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포인트 뒤쪽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3분의 2 지점 정도 라인 쪽을 중심으로 뒷부분 쪽에 브라운색의 섀도우의 컬러를 사용을 해서 눈에 포인트를 주면서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눈의 끝부분에 포인트를 넣을 수 있도록 뒤쪽에 포인트를 주세요. 이때도 홀이 너무 진하게 잡히지는 않도록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합니다. 눈을 이쪽 아래쪽에 눈에도 연결해서 브라운 섀도우를 연결해 줍니다. 자, 눈 앞쪽에 애교살로 살짝 크림색 섀도우를 포인트로 조금 넣어 줄게요.
아이라이너로 눈의 라인을 잡아줍니다. 이때 너무 두껍게 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끝부분은 살짝 가늘게 꼬리를 빼서 길어 보이는 눈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뷰러로 눈썹을 컬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속눈썹을 붙일 건데요. 인조 속눈썹을 눈매에 맞춰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 속눈썹. 반대쪽도 속눈썹을 붙이겠습니다. 아이라이너로 눈매를 또렷하게 그려줍니다. 얼굴 전체의 유분기를 정돈한 후에 블러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러셔는 오렌지 계열의 색을 이용해서 광대뼈 위쪽에서 안쪽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블렌딩합니다. 쉐딩 컬러를 이용해서 얼굴 전체의 윤곽을 다시 한번 정돈하겠습니다. 얼굴의 밝은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정돈합니다. 자, 이번에는 입술을 바를 건데요. 입술은 오렌지 레드 계열의 색으로 선명하게 입술을 표현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복 메이크업이었습니다.